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 고지의무 무조건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조건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신나게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각은 8시예요 오늘 좀 늦었는데요. 그전에는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나갔는데, 아, 월요일날 어저께 또 많은 분들이 연락 줘가지고 아주 전투적으로 통화하냐고 정말 많이 힘들어서, 아, 오늘 아침에 좀 약간 30분 정도 좀 늦잠을 잤네요. 일단 저 보험한테 항상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지만 특히 월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그리고 주말에 특히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평일날에도 연락 많이 주시지만 아무래도 평일날에는 다들 일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연락을 주시는데 요즘에 일단은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지 의무죠. 고지사항. 일단 표준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뭐 병원에 간 적 있냐, 뭐 입원이나 수술, 뭐 진찰, 의심 소견 모든 사항이 돼서 가입할 때 3개월 이내는 고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년 이내에 의사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이 부분들은 많은 설계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진짜 입사하시면은 설계사, 정말 신입 설계사라도 일주일만 뭐 입사를 하셔도 고지사항은 빠삭히 아는데요. 고지사항이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나중에 보험금 줄 때 조사라면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들을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찾고 보험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리고 고지 위반했으면은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사항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면요, 어떤 유튜버님이 있어요. 이건 좀 실명 거론하겠지만 땡땡 있어요. 제가 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욕 많이 하고. 그쪽에서 현대해상 걸 정말 많이 가입을 했대요. 거기는 근데 참고로 현대해상밖에 안 파나 봐요. 거기다 그쪽에서 가입한 사람들 아니면 그쪽에서 설계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 많이 하는데 죄다 현대해상이래요. 그래서 현대해상의 장점도 있어요. 뭐 뇌혈관, 허혈관 아니면은 심혈관 그리고 부정맥 뭐 그런 분들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수비도 이제 3월달에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 333 보험도 있고요. 인수 조건도 편하고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 보험도 현대해상은 밀고 어른 보험도 현대해상 그리고 저처럼 혼합성이죠. 뭐 어디가 저렴하니까 암 따로 뇌혈관 따로 뭐 수수비 따로 그게 아니고 오로지 현대해상 하나만 통합적으로 몇십만 그렇게 가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입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쪽에서 설계받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해요. 뭐 유료 상담으로 10만원씩 받으면서 근데 보니까 방송에서는 정말 고지를 제대로 지켜라 설계사 욕하면서 그러면서 방송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도수치료나 아니면 고혈압 그리고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뭐 최근에 받은 건데 뭐 몇 달 몇 년 전에 받은 걸로 거짓말하고 도수치료나 아니면 체외충격파 색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도 고지를 안 하고 그냥 가입해도 상관없다고 큰 문제 없다고 그렇게 해서 뭐 고지라고 가입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고지 위반 할 게 있고 고지 위반 안 할 게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무조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발생 시기, 그 진단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한두 달 뭐 늦춰서 아니면 땡겨서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2016년, 17년 좀 오래된 거는 고지하는데 정확히 진단명이 진단 시기가 기억 안 나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앞당겨도 뒤로 늦춰도 솔직히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가장 중요한 건 최근 3개월 이내를 보죠. 3개월 이내. 그런데 한 달 전에 진단받은 걸 뭐 두 달, 세 달 전에 진단받았다 아니면 3개월 전에 진단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수치료예요. 보험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도수치료랑 장기간 입원한 거, 특히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아니면 보험 청구 다발성으로 짜잘하게 많이 한 거 아니면 교통사고로 뭐 하루 이틀 입원했지만 뭐 진짜 자주 입원한 거 이런 환자들 되게 싫어해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한두 번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싫어하는 이유는 굳이 안 해도 불구하고 병원이랑 관계자랑 뭐 짜고 보험 청구했다 되게 안 좋게 봐요. 근데 도수치료를 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두 번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회, 5회
아니면은 그거를 다건 청구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일단은 도수치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해 담보를 다 빠지던가, 아니면 척추질환이죠. 경추, 요추, 목부터 꼬리뼈까지 다 정기간 부담보를 때려요. 네. 물론 솔직히 별거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재활치료하고 도수치료한 건데, 정말 보험회사가 그걸 되게 심하게 봐요. 네. 근데 그거를 보지 않았다? 물론 보험 청구했으면은 그 1억이 남겠죠. 뭐 2, 3전에 한 거 솔직히 다 잡아내지는 못해요, 보험회사가. 근데 뭐 잡아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안 잡아냈다,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고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3년 이내에 보험 청구 안에 이제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금을 안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솔직히 리스크를 남겨놓고 그래도 고지 위반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유료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자타공인 뭐 1등이라고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참고로 그 사람을 폄하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설계사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사항은 제대로 지키셔야 된다. 만약에 고지사항을 지키시되 뭐 할증이나 부담보나 페널티가 좀 심하다, 그러면 유병자고 요즘 많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해상 333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M사나 아니면 D사 같은 경우 335도 있고, 아니면 325도 있고, 요즘 많은데 그걸 왜 고지위반 가입한지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은 그 방송에서 고지위반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쓰레기 설계사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고지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뭐 지인한테 가입하신 설계 뭐 분들이거나 해가지고 고지위반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민감한 부분인데, 고지를 아예 안 하던가, 그냥 고지만 할게 있고 안 할게 있어요. 그리고 뭐 감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대질병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것도 유도리 있게, 예를 들어서 뭐 7일 정도 입원한 거, 뭐 6일 정도, 아니면 뭐 통원치료 15일 한 거, 14일 정도, 이 정도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 고지 위반해서 나중에 그 손해사용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리고 보험금 청구하는 그 내용과 중대한 사유가 밀접한 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고지만 무조건 했다고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시킨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중간에서 꿀팁인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지사항도 제대로 지키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 5년 이내에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구세청 사이트에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나는 고지사항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그 내용도 일단 설계사한테 전부 알려주세요. 그럼 설계사가 그 내용을 보고 원칙적으로 일단은 계약자 가입하신 분과 같이 의견을 같이 서로 나눠가지고, 저희 그냥 다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고지사항 뭐 3개월 이내, 1년 이내, 그리고 뭐 5년 이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5년 이내 7일 이상, 7일 이상은 한 질병당 7일 계속하여가 아니에요. 계속하여가 아니고 5년 이내 뭐 뜸은 뜸은 내가 한 질병으로 뭐 오늘 감기 걸렸는데 1년 후에 감기 걸렸다, 또 3년 후에 감기 걸렸다, 그걸 통합해서 7일 이상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7일 이상이고, 30일 약복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한 질병당 30일 약복용이에요. 입원 수술은 무조건 누구나 하시죠. 시술도 수술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보험 청구한 내용들 다 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보험 청구한 내용들 솔직히 전부 고지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5년 이내에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보기 입원 수술만 아니면, 근데 보험 청구했으면 1억이 남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이거는 고지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고지사항 아닌데 왜 고지를 해야 돼요? 서로 대립하는데 보험금 청구한 내용이 뜨면 그냥 고지하셔야 돼요. 그걸 싸워봤자 절대 보험회사 못 이겨요. 저도 그 중간에 영업진으로서 맨날 싸웠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 부분을 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분쟁이 요지가 많은 게 시술, 발바닥 뭐 티누했다, 아니면 냉동치료했다, 레이저했다, 시술했다, 이런 것도 다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분쟁이 많은 게 1년 이내에요.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 이거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는 뭐냐면, 날짜가 틀려도 아니면 같은 날에 이 사람이 좀 고혈압 의심 증상이 있어, 그래서 고혈압 검사를 받았어요, 아니면 뭐 좀 의심성형이 있어서 뭐 내시경 검사나 아니면 MRI 도수치료 뭐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다 고지사항이고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고지사항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설계사의 능력이에요. 중간에서 보험설계사가 어떻게 고지하냐에 따라서 부담보 할증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지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지할 때도 유도리 있게 고지하면 할증이 조금 붙고 부담보 기간이 1, 2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정기간 아니면 5년 부담보가 나오고 할증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고지할 때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 유도리는 어떻게 보면 경험과 내공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고지할 때도 설계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설계사 입장에서 이분이 예전에 3년 전에 머리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질 뭐 MRI 찍었어요. MRI 찍었는데 다 고질했어요. 고질했으면 그분에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판독지나 MRI 판독지나 이런 거를 고지 사항이 돼서 저 그 판독지 달라고 그래요. 판독지를 주면 뭐 보험금 청구했으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거절 아니면 할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상 수치가 정상으로 됐으면 가입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판독지를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부분 아니더라도 나중에 옆에 합병증 무 그리고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단순 뭐 어지럼증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뭐 단순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현기증도 안 돼요. 다툰 두통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뭐 쓰러졌다가 이것도 절대 안 되고요. 하여튼 뭐 유도리 있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원이나 수술도 똑같아요. 도수치료도 똑같고요. 그 부분에서 합병증 무, 후유장애 무 그리고 간단하게 같은 입원 수술이라고 해도 간단하게 좀 이 사람 이건 별거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셔야 좀 잘 넘어가지 그거를 원칙적으로 고지고대로 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때 아 부담보호 기간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할증 기간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심사할 때 뭐 심사자들 요즘에 하도 많이 아니까 그래도 뭐 우스표시 두 개나 아니면 아예 고생 많으시네요 이러면서 솔직히 뭐 그렇게 살짝 애교 아니 애교를 부리는데 왜냐면 우리가 을이지 우리가 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솔직히 되게 많아요. 제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지사항도 누가 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보나 할증기간이 틀리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고지사항 고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말 머리 아프고 정말 경험이나 내공도 중요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해서 고지사항도 잘 넘어가신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이랑 내공도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아는 설계사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지사항, 고지의무 웬만하면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불이익을 보기 싫으면요. 어떤 설계사분들이 아 이거 나 괜찮아 이거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설계사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거 보험금 안 나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보험금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거 설계사가 나중에 보험금 줄 수도 없고요. 나중에 문제나 회피해요. 설계사분들은 중간에서 계약자나 보험회사랑 서로 연결만 해주는 것 뿐이지 절대 보험금 안 줍니다. 나중에 무슨 일 사고 터질 때 무조건 보험회사와 본인이 무조건 싸우셔야 되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좀 이렇게 싸우기 힘드시고 정말 그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제대로 지켜서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다 왔네요. 네.